자, 오늘 기억 속에 들꽃이라는 소설을 해볼게요. 네, 이 소설이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전쟁으로 인한 아픔을 다루고 있는 소설이라는 거, 우리 민족의 아주 슬픈 역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 민족의 슬픈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소설이라는 거를 먼저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억 속에 들꽃이라고 있는데, 이 제목의 의미가 또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제목의 의미를 좀 아셔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서의 들꽃은요, 여자 주인공 이름이 명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들꽃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명선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이제 소설에서 이제 이제 뒷부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명선이가 어떤 애이냐면 6.25 전쟁 중에 부모님과 헤어지고, 그다음에 홀로 고아가 된 소녀예요. 여자아이고요. 이제 이런 여자아이가 전쟁 통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한 행동이 뭐냐면, 남장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남자아이처럼 여성을 포기하고 남자아이로 살아가요. 그 행동도 이제 남자처럼 거침없이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런 명선이가요, 나중에 죽어요.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이 어른들을 굉장히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서 명선이가 죽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기억 속에 들꽃, 내 기억 속에 있는 명선이라는 것은 결국 뭐라냐면, 전쟁 속에 죽어간 어린아이잖아요. 전쟁의 비극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추억이 절대 아니야. 내가 짝사랑했던, 내가 친했던 여자아이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 이런 거 절대 아니고요. 왜 소설에 뭐냐. 문제 풀다 보면, 기억 속에 될 것은 아름다운 추억을 의미한다. 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명선이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아주 슬픈 내용이에요. 전쟁의 비극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간단히 스토리 설명하면, 홀로 단신이 된 명선이가 이제 그 동네에 고아로 갑자기 나타나게 되고요. 이 명선이는 이제 뻔뻔하고, 왜냐면 전쟁 통해 혼자 살아남아야 되니까요. 순진한 아이는 아니에요. 굉장히 영악해. 어른들을 이용할 줄 알아요. 그래서 영악. 순진의 반대말이죠. 영악한 아이고요. 내가 좀 순진해 보이니까 어벙띠 보는 거죠. 네? 좀 약간 얘가 좀 순진해 보이고 말도 잘 들을 것 같으니까 괜히 나한테 와서 아는 척을 하면서 우리 집에 가서 밥좀 얻어먹자 그래요. 그래서 나는 또 되게 순진하고 소극적인 아이인데, 여자애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거절을 못하고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명선이가 우리 집에 얹혀 살게 되죠. 그러면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자, 시점은요, 서술자가 난데요. 내가 주인공은 아니고요. 명선이가 주인공이에요. 자, 그럼 눈치채셨나요? 시점 보겠어요. 그죠? 나니까 1인칭일 거고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명선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니까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된다는 거 얘기하시면 되겠죠. 자, 1인칭 관찰 시점을 간단히 쓰면, 소설 속 주변 인물이 주인공의 말과 행동을 서술하는 것. 이게 1인칭 관찰자 시점의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 전쟁 중이에요. 알겠죠? 그걸 통해서 비극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어린아이의 눈, 나라는 순진한 아이의 눈을 통해서 서술이 되는데, 이걸 통해서, 여기가 중요한 게 전쟁의 비극성 강조하는 거고요. 어른들의 탐욕을 강조하는 효과. 여기다 별표 하나씩 할게요. 알겠죠?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리고 사투리와 비속어가 사용됐다는 거, 현장감과 사실성을 높인다는 거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요거 별표 3개입니다. 시험에 반드시 나올 겁니다. 시대적 배경, 6.25 전쟁 중이라는 시대적 배경이 나타나 있는 시험에 잘 나오는 어휘들을 모아놨어요. 포성, 전쟁, 포소리죠. 대포소리, 피란민, 폭격, 인민군. 자, 왜냐면 북한의 인민군이 다 우리나라를 거의 차지하다가 우리가 다시 그냥 수복하게 되는 거니까, 전쟁, 공습, 인공치아, 인민군의 치아가 됐다는 거죠. 호주기 편대, 이런 것들이 다그 당시 시대적 배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문제에 항상 나왔어요. 이제 기억 속에 들 곳이 시험범이다 싶으면, 항상 문제로 나왔던 것이 이 소재 찾는 겁니다. 시대적 배경을 나타내고 있는 소재인 것, 아니면 소재가 아닌 것, 이런 것들을 잘 나오기 때문에
확인을 꼭 해두셔야 돼요. 자, 거기 보시면 봅시다. 그래서 시대적 배경은 6.25 전쟁 중이라는 거. 자, 직후 아니고요. 중입니다. 중이라는 거 기억할게요. 자, 명선이를 지칭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것도 다음 중 가리키는 대상으로 옳은 것, 아, 뭐냐, 다른 하나를 찾아라 했을 때 명선이를 지칭하지 않는 것 찾는 거 시험 문제 나올 때 이런 것도 어느 본문에 무엇이 해당되는지도 한 번씩 더 찾아볼게요. 자, 봅시다. 아, 한때거리에 피란민. 피란민 왜 밑줄에 했냐면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다 시대. 아,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잘 기억할게요. 머물러 떠난 자리에 소녀는 마치 처치 곤란한 짐짝처럼. 자, 여기서 짐짝은 누구 가리키는 거예요? 자, 명선이. 대똑하니. 자, 처럼이니까요. 처럼, 짐짝처럼이라고 해놨으니까. 자, 여기 무슨 법 쓴 거죠? 마치 모모처럼. 그죠? 지규법 썼다는 거 기억할게요. 대똑하니 남겨져 있었습니다. 홀로 남겨져 있었다는 거죠. 정갈한 청소부가 어쩌다 실수로 흘린 쓰레기 같기도 했다. 자, 역시 지규법 썼네. 뭐뭐 같다. 그죠? 자, 하지야 하얀 수염에 붉은 털옷을 입고 주로 굴뚝으로 드러난다는 서양의 어느 뚱뚱보 할아버지가 간밤에 도둑처럼 살그머니 남기고 간 선물 같았다. 자, 선물이 명순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아무튼 계속 볼게요. 소녀는 우리 마을에 우리 또래 아이들에게 어느 아침에 갑자기 발견됐고요. 선물치고는 너무나 지저분하고 지저분한 형태로 발견됐습니다. 망측스러웠다. 미처 세수 달지 못한 떼꼽쟁이. 자, 눈곱에 막 떼꼽, 떼가 낀 거죠. 우리 눈에 비친 그의 모습은 거의 뭐와 마찬가지였다? 거지나 마찬가지였다. 우리 역시 그다지 깨끗한 편이 못 되는데 또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더러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니라는 거. 자, 절대 아닌 거. 도둑은 X 할게요. 도둑은 명선이를 비유한 단어가 아닙니다. 자,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도둑이 항상 있거든요. 명선이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누구냐면 뚱뚱보 할아버지 얘기하는 거.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명선이를 비유한 단어 정리됐어요. 짐짝, 쓰레기, 선물, 거지 이렇게 네 가지 단어. 여기 앞부분에서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건요. 시대적 배경 물어보는 피란민이라는 어휘랑요. 이네 가지밖에 없어요. 명선이를 비유하고 있는 거. 이거 정리 다시 하시면서 확인해 볼게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명선이를 비유하고 있는 단어 다시 봤죠? 그거 보시면 되고 여기. 그래서 명선이를 비유한 단어 네 가지 찾는 거. 짐짝, 쓰레기, 선물, 거지. 근데 뭐는 절대 아니다? 아, 도둑은 절대 아니다. 그죠? 먼저 쫓기는 사람들의 무리가 드문드문 마을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피란민들이 자기 마을에 몰리는 거예요. 나의 마을에. 그리고 포성이. 자, 포성 두껍게 밑줄돼 있죠? 왜냐면 시대라는 거 다시 한번 체킹할게요. 전쟁의 포성이 울렸습니다. 돌산을 뚫느라고 멀리서 터트리는 난포의 소리처럼 은은한 포성이 울릴 때마다 집안의 기둥이나 석가래가 울었다, 흔들렸다, 흙벽이 떨어졌습니다. 포성과 포성 사이사이를 뚫고 피란민의 행렬이 피란민 시대적 배경으로 나타나는 거 앞에 중복된 거라서 표기를 안 했어요. 밑줄만 할게요. 행렬이 줄지어 밀어닥쳤고 마을에서 잠시 머물며 노독, 여행의 피로를 푸는 동안에 그들은 옷가지나 금부 집다귀의 물건을 식량하고 바꿨습니다. 바꿀 만한 물건이 없는 사람들은 동냥을 하거나 동냥 구걸 한다는 얘기죠. 훔치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꽁무니에 포성을 매단 채 피란민이 매우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새롭게 밀어닥치면 먼저 왔던 사람들은 들어올 당시 마찬가지로 몇 가지 살림살이를 이고 머리에 이고 등에 지고 길을 떠났다. 자, 떠돌이 생활을 했다는 거야. 피란민이니까. 그지? 여기에 어울리는 한자 성어가 있는데 여기에 어울리는 한자 성어가 뭐냐면 마우스코스 가보죠. 여기에 어울리는 한자 성어가 남부여대라는 한자 성어가 있어요. 남부여대. 남자는 등에 지고 여자는 머리에 이고 떠난다는 거야. 떠돌이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저기 떠돌이 생활을 한다는 거잘 나와요. 어느 마을마다 다 사정이 비슷하지만 특히 우리 마을로 유난히 피란민 다시 나오죠. 시대적 배경 나타내는 단어라는 거. 망경강 다리 때문이죠. 망경강 다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다리예요. 그래서 사실성을 높이겠죠.
그죠? 실존으로 존재하는 거, 사실성을 높입니다.